한별이와 서준이. 집에서만 놀다 보니 집안일도 하나 둘 터득하게 됐습니다. 할머니 도와드릴게요. 할머니 왜 도와드리려고? 할머니 건강 유지하고요. 그럼 알겠습니다. 마냥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 걱정도 해줄 만큼 어느새 훌쩍 자랐습니다. 일을 마친 할아버지가 서둘러 시장을 찾았습니다. 형이 어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, 2학년인데 네. 네. 야채 종류를 잘 안 먹어요. 뭘 좋아해요, 아이들이? 아이들이 네. 좋아하는 게 뭐 저 참치나 햄 종류 그런 거는 먹어요. 네. 참치 좋아하면은 참치 네. 전을 해먹이세요. 네. 네. 뭐 버섯도 조금 넣고 요런 거 영양가 많은 거 요런 것도 좀 넣고 거기다 계란 넣고 계란을 이렇게 부쳐서 먹이면 잘 먹어요. 네. 갈수록 편식이 심해져가는 아이들을 위해 방법을 찾던 중이었는데 다행히 시장 아주머니로부터 꿀팁을 전수받았습니다. 이런 것도 좀 쓰러세요? 네. 버섯이랬어요. 아버지가 고생 참 많으시겠네요. 어린 것도 제가 이제 1, 2학년이니 아유. 그리고 그 조금만 있어봤자 키우셨어요? 아우 세상에나. 보이든지. 아유. 아유. 할아버지의 고민이 해결된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신선한 채소들까지 덤으로 챙겨주시니 이런 게 시장 인심이죠. 이건 이것으로 맛이 이건 이거에 더 맛있는 거예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예, 예, 예. 파이팅. 예. 예. 아, 아니, 그럼 여자도 힘들어요. 손주는 할머니도 힘들어요. 근데 할아버지가 길는 데는 뭐 더 힘들지.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 덕에 양손은 무거워졌지만 발걸음은 더 가볍습니다. 그런데 건강식품 판매점 앞에서 발길을 멈춘 할아버지. 한참을 그렇게 서성이는가 싶더니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서 갑니다. 할머니 생각에 눈에 밟히는 물건들이 많았지만 오늘은 포기하기로 합니다.